나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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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김성수 시사문화 평론가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아기 상어 뚜루뚜루. 예. 제가 별명이 아기 상어라서 잠깐 굉장히 설렁해졌네요. 전문 방송이 전문 방송인이 이런 겁니까? 네. 대두 김성수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지금 제가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됩니다. 서로 네. 위로가 돼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58cm 모자가 들어간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안 들어가시는 분이 뒤통수가 이렇게 깎아지셨나요? 58cm. 네.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아니, 공격을 네네. 하시네요. 이 사람은 저 네. 차도 연쇄살이 난 사람입니다. 아, 예. 네, 내리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김성수 평론가님이시고, 김성수 TV, 성수대로. 네. 성수대로. 네. 성수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뵀지만은 유튜브에서도 지금 굉장히 네. 바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구독자 수 얼마? 바람이라기에는 지금 6개월에 네. 아직 19,000. 아유, 자금 많이 온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2만 되겠죠?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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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오늘 예. 실력을 좀 보여줘야 네. 됩니다. 아, 예. 얼굴이 살짝 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 우리 김성수 선배를 모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지난 2심 예. 2심 공판 예.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 생방송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서명운동 같이 동참하자고 네. 막 이런 분들이 아마 링크를 막 올리시고 그러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이왕이면 한 번씩 동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그러니까 네. 사법부 전체가 니네 한번 당해봐라. 대선 주자 다 없이 한번 대선 해볼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차례로 다 말하자면 엿을 예. 먹여가지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그 A부터 Z까지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부터 Z까지 할 게 없는데요. 아 그래? 하나밖에 없어요. A는 광고로 시작합니다. 모르셨구나. 아, 네. 그렇구나. 광고. 자, 예. 그린 스무디, 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때. 예. 네, 추석은 다이어트의 최대 적기랍니다. 왜냐하면 설날 때 같은 경우에 그때도 많이 섭취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날이 춥기 때문에 동네 한 바퀴만 돌면은 또 칼로리가 금방 소모가 됩니다. 네. 그러나 가을엔 널브러지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 다이어트 계획. 이걸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석 때 실컷 드시란 얘기입니다. 예. 자, 추석 이후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타샵 그린 스무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그린 스무디는 김용민닷컴 최대 히트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 아, 이거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상 이런 거 먹으면 선식 같죠? 선식일 줄. 저 아침마다 선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요걸로 바꾸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선식은 뭐냐면 그냥 그 물을 타가지고 그냥 삼키는 걸로 끝났는데 이거는 씹습니다. 씹어요. 씹히는 게 있다. 씹히는 게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이제 네. 즐기면서. 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거 배제한 다이어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 어렵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그린 스무디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께 이게 한두 끼 정도 그린 스무디만 먹어도 한 끼만 먹어도 뭐 아주 폭발적인 그런 효과는 아니더라도 네. 서서히 자기 몸속에서 예. 이런 체지방이 나가는 거를 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두 끼 아침 저녁 이렇게 이걸로 대체하시면요. 아, 이거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저 미디어 오늘에서 같이 일했던 네. 조윤호 전 기자, 지금 정치 컨설턴트가 네. 됐는데 네. 그 양반은 두 달에 15kg를 뺐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걸 네.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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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윤호가 그거 이거 먹어가지고 네. 이거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실려갔어요, 병원에. 아니, 농담입니다. 예. 네. 농담이에요. 예. 더 건강해졌고 더 날씬해졌고 예. 그린 스무디가 건강과 맛과 다이어트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린 스무디 한 포면은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배고픔의 고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우주 식량 가공법에 쓰이는 초고가
프리미엄 가공법, 동결 건조 공법으로 만듭니다. 동결 건조를 하면은 효소의 97%가 생존해서 건강한데요. 네. 자, 오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오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끝! 끝! 자,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시죠. 네. 자, 이거 어떻게 드시냐. 이걸 뜯어서. 뜯어서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배지밀 한 병 반 정도 넣으시고 막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쉐이커 같은 게 없나요? 예? 아니 아니 이거 드시면 쉐이커 이런 거. 아니 그런 거를 이게 이걸로 돼요. 이거 충분히 다 돼. 자 이렇게 넣었어요. 다 들어갔죠? 여기 이제 한 끼야. 이거 이제 3,000원이 안 됩니다. 네. 통상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3,000원도 안 되는 이 한 포로 해가지고 배지밀 넣어봐요. 이게 식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뭐 식비 그렇죠. 줄이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네. 일단은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보름에 10kg을 뺀 적이 있어요. 오. 보름만에 아 보름만에 6kg 반만 넣어 반만 반만 넣어 이걸 또 반 넣어요 이거는 텁텁해 좋습니다. 실제로 네. 식이요법이 최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혀 안 하고 보름 동안 6kg 정도를 뺐어요. 식이요법만으로요? 예. 네. 근데 선식을 아침에 먹고 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그 거의 탄수화물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로 고기나 가벼운 채소 솔직히 샐러드를 많이 먹었죠. 네. 그랬더니 쑥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밀가루 안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 못하겠네요. 먹으면서 네. 이거 먹으면서 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비타샵 그린 스무디. 색깔은 좀 좀 그린 계열이긴 하지만은 이게 마치 선식 같지만은 안 드셔봐. 예. 예, 그런 어떤 일반의 선식이 아니에요. 예. 자, 다 됐습니다. 한번 여기서 넣어가지고. 씹으세요. 아침에 드시는 선식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뭐가 씹히니까 네. 굉장히 행복하네요. 그렇죠. 맛이 재밌고 네. 이게 먹는 데에는 향도 중요하고 식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일단 막 아삭아삭 씹히는데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씹히는 게 있으니까 좋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 프로 방송인은 리뷰가 바로 나오는군요. 형님이 광고에 굶주렸어요. 광고에 굶주렸어요. 네. 이렇게 나와 광고에 굶주리면 네. 맛도 있네요. 맛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요즘에 선식을 조금 바꾸고 나서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단맛이 없으니까 선식을 먹을 때마다 아침에 특히 그렇게 절망을 하게 돼. 단맛이 없으니까. 사실은 약간 단맛도 돌고 이래야 네. 먹으면서 좀 땡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맛이 있네. 단맛이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예.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언제나 맛있죠. 이거 먹어도 기분 좋은 선식. 근데 이게 사실은 밥이나 이런 여타 음식을 안 먹고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앞에 먹방 다 했잖아요. 그렇죠. 먹방 다 하고 먹으니까 이렇게 같이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네. 부작용이 더 발생하고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굉장히 찌네. 이거 뭐 이런 두유 아니고, 우유에 타서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거를 첨가를 하면 되겠네요. 네. 우유를 넣었더니 이 유당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아 본인이 아니 그런 분들을 그런 위해서 본인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훨씬 나요. 유당 분해제까지 넣었어. 유당 분해제가 있다고요? 예. 네. 오 유까지 넣어가지고 그린 스무니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타샵 그린 스무디는 저는 인체공학적이에요. 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살찐 인간들, 돼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네. 그린 스무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이 사랑해주시고 김용민닷컴에서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죠. 비타샵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판결. 저는 사실 우리 김성수 TV 보면서 네. 매 그 재판마다 가서 그 전체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 무슨
그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재판에 쟁점이 뭐였지? 그 실황 중계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아니 이 여기서 무죄가 안 나온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유죄의 그 어떤 그런 혐의가 있나? 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유죄로 나왔어요. 네. 예. 일단 지금 예.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 가지 혐의를 네 가지 네 가지 혐의를 네. 했는데 네. 세 가지는 선거법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직권남용. 네. 근데 이 직권남용하고 선거법 중에 첫 번째가 같은 성격이에요. 네, 이게 무죄면 이것도 무죄고 네. 이게 유죄면 이것도 유죄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재선 형님. 이재선 형님. 이 두 개가 이재선 형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선 형님을 강제 진단시키려고 하는데 직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무죄. 1심을 그대로 인용했어. 네. 그리고 대장동 건 그리고 검사 사칭 다 무죄. 근데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유죄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저것만 남죠? 그러니까 각각의 혐의를 한번 따져보면 네. 예. 네.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켰다. 여기 이제 아니 근데 그 강제로 입원이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형님 일단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강제로 입원시켰다.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혐의예요. 네. 강제로 입원시킨 거,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요게 이제 그 형님 건, 예. 이재선 형님 건 두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대장동, 이게 성남시 대장동. 거기서 이제 개발 이익이 생겼는데 이걸 다 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아직 돌려주기 전이야. 근데 돌려주기로 확정됐어. 네. 근데 돌려주기로 확정됐는데 돌려줬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그 세 번째고, 그 나머지 하나가 검사라고 옛날에 사칭한 거. 시민 사칭. 단체 시절에 네. 그 자신이 검사라고 사칭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뭐 정보를 갖다 캐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본인과 상관이 없는 네, 얘기예요. 본인이 검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하여튼 네. 이 두 가지는 네. 두 가지는 원래 뭐 얘기도 안 될 거였고 이 두 가지 형님 것만 지금 사실은 걸로 주장천 뭐 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형님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형님에 대해서 강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이제 1심, 2심 재판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예요. 시도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강제 입원이.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도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네. 법을 어기고 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막 진행하다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검찰의 공소장을 슬그머니 바꿔요.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아니라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고 바꿔. 이게 누가 주장을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내내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강제 진단과 강제 입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강제 입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 그 연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 네. 막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가둬버리는 이게 강제 입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 정신 그 보건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우리 지자체장들이 말이야 네.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그거 가만 놔뒀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SBS가 직접 보도를 한 거예요. Y 궁금한 이야기 같은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냐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앞에 있는 차를 쾅 찍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어. 사람이 안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직계가족만 이렇게 저 사람 정신병원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네. 직계가족이 없으니까 아무도 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계가족만 저 사람 정신병원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정신보건법에다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자체장이 누군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 발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사람을 강제 진단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강제라는 말이 왜 붙냐면 지 혼자 지 발로 절대로 진단을 안 받으러 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진단을 그 받으러 가고 포크레인을 찍는 사람은 어떻게 진단 받으러 가 옆에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겠어요? 그럼 찍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데리러 가서 이제 병원까지 데려가야 돼요. 네네. 그게 이제 정신보건법에 있는데 이 발견을 누가 하고 또 발견한 이후에 그럼 진단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정신보건법 25조야. 네. 그런데 이거를 김영환도 몰라요. 지금 뭐 문제가 이번 2심 때 문제가 된 게
그 TV 토론 동영상이었는데 얘는 강제 진단하고 또 발견 과정과 진단 과정도 다 헷갈려. 막 뒤섞어 써. 근데 이 뒤섞어 쓰는 거에 말려서 한 말씀을 한 건데 5초 딱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절대 관여한 일 없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강제 진단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앞에 그러니까 발견까지의 단계 그리고 발견까지의 단계는 누구든지 막 우리가 이 사람 좀 정신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여기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이분한테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발견의 첫 단계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딱 보고서 행동도 이상하고 좀 이상해 보이네. 그러면 저분 한번 강제 진단을 해보십시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보건서라든가 이런데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다음부터는 강제 진단 절차가 들어가요. 이 의견서를 딱 받아든 사람은 그래? 그러면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그래서 병원과 연계해서 이분을 모셔가는 거예요. 모셔갔을 때 최장 2주까지 관찰하기 위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강제 입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와 김영환이 말하고 있는 강제 입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영환 다른 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그것도 막 혼자 했어. 김영환 그 전 의원은.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발견 단계와 이 강제 진단 단계를 막 뒤섞어. 뒤섞어 놓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성남 보건소에 의견서를 갖다가 준 적 있죠?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돼. 그럼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 그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 강제 진단에 대해 강제 입원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 말도 아니었네. 그 말이 아니에요. 강제 입원. 의견서. 이 의견서를 내는 데는 이재명 지사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다 그거는 이미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한 거야. 의견서를 낸 거는 어머니께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아니, 큰아들이 아니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가장 똑똑했던 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재선 씨. 이재선 씨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주변에서 막 얘기를 했어. 이분이 좀 요즘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본 거야. 자기한테 쌍욕을 하고 뭐 그때 그 얘기 나와요. 그 저기 뭐 찢어버린다. 찢어버린다. 그게 거기서 나와요. 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이게 내 형님 여기서 잠깐만. 이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형수한테 여성의 성기를 찢는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찢 이런 말 붙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진짜 악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낙지 뭐 이런 사람들도 낙지를 팔질 않는 곳에서 어떻게 낙지를 먹어? 자, 낙지 좀 설명을 하자면 김무선 씨, 김무선하고 이재명이 어디 그 강화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인천 어디에 가가지고 낙지를 먹었는데 뭐 둘의 연애를 한 친구 카드로 긁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다뻥이야 다뻥. 그래서 누군가 카드 영수증을 갖다가 찾아내면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5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분변주에서 서식하는 그런 군집생물들이 막 거기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똥파리들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가 여기서 만났어요 라고 사진 올린 것에는 거기에는 그런 낙지를 파는 데가 없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하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그 저기 뭐 성기 여성의 성기를 찢는다 그 발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선 형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폐륜적 발언을 한 것인데 여기에 격분한 이재명 지사가 그 이재선 씨 부인인 그 형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 말을 인용한 건데 그게 이제 가지고. 녹취가 된 거야. 녹취가 됐어.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으로 뭐 여성 성기를 찢는다 이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그 형수한테 뭐 여성 성기를 찢는다 당신의 뭐 성기를 찢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아니요. 오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녹취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잖아 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어쨌든 그 지금 그 핵심이 지금 2심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나온 부분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강제 진단을 전체를 시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나도록 막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 이 부분은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하면서 네. 유죄를 때렸는데 네. 검찰은 구형을 200만 원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300만 원으로 올려서 300만 원.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실제로 TV 토론에서 얘기한 것으로 지금 유죄가 나온 사례는 첫 사례입니다. 이제는요 TV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겠어요? 안 하죠. 사실 TV 토론이라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듣고 이제 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으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홍준표하고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셨던 것들도 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딱, 것이 딱 그것만 떼가 그것만 딱 떼면 앞뒤 맥락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송도요 그 심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면은 어떤 논리가 말하자면 심의위원들한테 먹히냐면요 생방송 중에 예기치 않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웬만하면 해줘 맞아요 웬만하면 이해를 해줘 왜 그러냐면 생방송이니까 녹화라면은 한 번 또 편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렇죠.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라이브로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라이브 중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체 그 문제가 전체 발언이 문제될 게 아니라 그냥 재판장이 자기 멋대로 아,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아니, 근데, 단절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를 전체를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랑 같이 방송하는 김재 변호사도 그거를 몇 번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참 국어 교육이 정말 잘못됐다. 국어 교육이 앞뒤 잘라갖고 지문 툭 던져주고 이 가운데서 이 말뜻이 뭐냐 이렇게 정리하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앞뒤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앞뒤를 잘라서 고기 안에서만 분석하는 식의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단편소설을 해도 앞부분에 복선을 깔아놓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운수 좋은 날 같은 소설 보세요. 그럼 앞에 뭐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설렁탕을 갖다가 사달라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앞을 갖다 다 잘라놓고 뒤에 가서 왜 그 설렁탕을 좋아하는 설렁탕 사는데 먹질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 남편 그것만 딱 잘라놓으면 이 남편이 아주 무식한 놈이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그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설렁탕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억지로 설렁탕을 먹이려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잔악한 남편, 아내에게 설렁탕 강요하다가 유명 관리해.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남편은 죽였다! 이런 식의 설렁탕을 강요해서 퍼먹이려다간 아내가 죽었다! 이런 식의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실 저 우리 2심 판결에서 네. TV 토론에 바로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아니 수선아님께서 네. 뭔 말이야? 뭔 말이냐고요? 운수 좋은 날을 안 보셨다고. 아 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아니 그냥 할래면은 뭐 홍길동전, 시청전, 친양전 이런 거 가지고 기억이 너무 안 나. 죄송합니다. 아 이분도 네. 이분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군요. 아, 예, 운수 좋은 예전에 날. 읽었는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네 그렇습니다. 미치겠다. 예, 예. 현진영은 알고 있는데 제가요. 현진영은 안다고? 예. 제가 사실은 국어 학원생을 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학원생을 했기 때문에 또 조국 후보의 그 따님이 네.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제도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 아. 그냥 진짜 그 학원선생을 갖다가 한 10년만 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때 당시 외고가 어땠는지 네. 제가 명덕 외고 애들 가르쳐 봤거든요. 네. 명덕 외고. 네. 명덕 외고. 그 나름대로 명문 아닙니까? 거기도 외고 중에서 명문이죠. 명덕 외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네. 걔네들은 그냥 그때 당시 끝장이었어요. 그냥 그냥 선생이 가르칠 게 없었어요. 아,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공부 잘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걔네들 반 들어갈 때는 있지. 네. 제가 한 석 달인가 두 달 고 주변의 학원에서 학원을 하다가 잘렸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진짜 선생님이 들어갈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질문도 날카롭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가르쳤었어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 다니신 겁니까? 여보세요? 자, 그럼 형님, 내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선 씨 관련한 총 4개 하면 중에 2개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인데 이재선 형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형님이 많이 이상해.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거리에서 뭐, 뭐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진단 한번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심각성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래서 나서게 된 것이고 가족들이 그, 네. 가족들이 나서서 그거를 그렇죠. 이제 결국은 보건소에 의견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네. 했어. 예. 근데 보건소에 움직이질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재명 시장이 아니 왜 움직이지 않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법을 갖다 읽어줍니다. 네. 정신보건법에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의견서가 들어왔으니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간 다치기 싫은 거죠. 아, 그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 날 협박 자기한테 협박을 했다. 이런 뻥을 치고 자빠진 거야. 아. 왜냐면 자기가 복지부동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시장의 말도 안 듣고 항명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자기의 커리어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항명을 한 사람도 다 제대로 승진을 시켜줬어. 네.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여간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법원에 의해서 1심, 2심 모두 직권남용 아니다. 아니다. 할 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토론할 때 말이죠. 김용환이가 막 난잡하게 잘 모르면서 막 뭐 이 질문 저 질문 막 던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당신 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떼가지고 이 사람, 그렇게 저 뭐야, 의견서 갖고, 그 저기 당신 저, 그 의사들한테 그렇게 저 지시도 하고 말이야. 법 따져가면서 했는데 뻥을 쳤잖아!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선거법상 뻥을 쳤다고 300만 원을 때린 거야. 허위사실 공표. 네. 근데 100만 원 넘어가면은 101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상관이 없어. 100만 원만 넘어가면 상실이죠. 무조건. 주사직이 다 상실되니까 100만 원만 넘으면 101만 원이 아니라. 근데 300만 원을 친 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그 상황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보면 어떠냐면 뭐 예를 들어 선거 전단이나 이런 데에다 허위사실 쓰고 그래서 막 돌려 만장씩 막 이렇게 돌려 그래도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100만 원 보통 잘 안 넘죠. 그럼요. 그런데 300만 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0만 원을 친 이유가 전과가 있었고 동종 전과가 있었대. 동종 전과. 2010년도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네. 그걸로 50만 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너무나 영향력이 막대한 그런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갖다 유포한 것이 더 괘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TV 토론의 시청률이 2%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막 난잡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고받고 공방이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도덕적인 사람이었네. 이 사람 찍어줘야지. 그런 영향을 미쳤냐 이거야. 그런 것도 없었어. 맞아요. 게다가 또 이 허위사실 공표. 그래서 선거에서 반칙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이 반칙이냐면은 상대 후보를 몰약을 했을 때. 맞아요. 몰약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김영환이 선거법 위반이 돼야 돼요. 네. 거기에 아예 강제 입원을 갖다 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렇지. 그건 완전히 허위사실. 근데 저 실수였어요. 몰랐습니다. 이러고 무죄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 후보를 몰약한다든지 거짓말로 몰약이야, 그러면 바로 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300만 원형이야. 똑같은 300만 원형 뭐가 있었느냐면은 전에 그 이동영 씨가 얘기해 줬는데 그 이 장영달 윤석대 총장 하셨던 분인데 장영달 그 양반하고 또 이제 이무영이라고 경찰청장했던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이무영 씨가 장영달 당신 감옥 간 거는 당신이 말이야 무슨 뭐 민주화운동에서 감옥 갔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폭행 아니야 뭐 이런 거 저기 북침설 6.25 북침설 그 얘기해서 감옥 간 거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 이무영한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야 300만 원이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를 방어하다가 그냥 한두 마디 던진 거 5초도 안 되는 발언 갖고 이게 아니, 지금 여기서 천만 도지사를 뽑은 1300만 천만
턱만 동이네. 아이 좀 잘 들어. 콧만 잘 봤네. 천만 도민의 경기도 지사 선거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민주주의를 그 도민들이 뽑은 도지사를 그야말로 1300만의 의견을 판사 하나가 국어를 잘 못하는 판사 하나가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야? 야,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법 파시스트야, 사실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저 왜 1300만하고 1000만이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1300만은 어린이 다 1300만이고 아, 1000만 유권자.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권자는 1050만인가 아, 그래요. 1050만. 네. 맞아. 그렇습니다. 역시. 네. 근데 앵커야.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 판결, 그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런 그 발언 몇 가지 가지고 이걸 갖고 당선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법부가 마음껏 선거 결과를 그냥 묵사발로 만들 수 있는 그 자유 이용권이 부여된 거예요. 이거 제어하지 못하면은 솔직히 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제 패친이 아주 패친 아니 트친이 굉장히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네. 제 TV 토론 때 당신 지금 화장실에 갔다 왔죠?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안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화장실 근처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 근처에서 갑자기 변이 마렵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이래도 허위사실이 될 수가 있어. 그 과정에 대해서 생략을 해버리면. 혹시 다른 비유는 없나요? 아, 조금 더 정갈한 비유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그 응가를 하고. 응가를 하고. 네. 안타깝죠. 이렇게 물어봤죠. 예. 네. 안타깝죠. 이렇게 물어봤을 네. 때, 전 닦았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이 돼요. 왜요? 아니, 닦은 다음에 팬티를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사실을 숨긴 거잖아요. 아까 그 비유가. 편집하시고 아까 그 비유가 하죠. 여보세요! 자, 저 아이디가 똥인 분이 있습니다. DDONG. 네. DDONG. 진짜네. 네. 그 한 번이 상근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재명 56.4, 남경필 35.5예요. 이 세상에 씨발 그 5초 되는 발언 때문에 선거 결과가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이미 또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뭐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문제도 있었고, 김부선 뭐 여배우 스캔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저 뭐 많았잖아. 또 뭐 형님 굉장히 많았죠. 네.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폭 연루설. 아, 그거 왜 SBS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정정 보도 안 한지 몰라? 온갖 형태의 그런 마타도들을 다 선거 때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형님 정신병원 입원설 어찌 보면 구문이었어. 구문이죠. 옛날 얘기였어. 옛날 얘기. 그것 때문에 당락에 좌우됐다? 당시 상황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또? 아니 여기 아까 그분 똥이라고 쓰셨잖아요. 네. 그분 자세히 보니까 네. 뚱이었습니다. 아, 뚱이었어요. 네, 오가 두 개. 아 그래요? 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참. 네. 네. 그래서 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은 이거는 정말 그 이재명을 싫어해서 판결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싫어라기보단 위에서 뭐가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오다를 내렸을까요? 적폐 판사들이죠. 적폐 판사들. 이 적폐 판사들은 지금 최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유력한 그런 뭐 지사든 뭐 대권 주자든 뭐 이런 사람들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52건의 압수수색이나 저 영장이 들어갔는데 52건이 다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 저기 있죠.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그냥 영장 자판기야. 그냥 찍어. 그냥 찍어. 이런 적 있었냐고. 사법농단의 그 중심에 있던 판사가 네. 지인의 집에 가서 그 하드를 갖다 깨부시는데도 그렇게 다 했는데 영장 안 나왔어요. 예, 영장이 안 나왔어요. 아마 그 영장 도장은 그 파일을 준 게 아니야. 야, 씨발 오지 말고 니네 찍어. 검사야, 니네 좀 찍어.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지금 난 김경수 도지사 2심 거기도 걱정. 굉장히 주목합니다. 네. 틀림없이 여기도 유죄로 나올 거라고 난 전 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정상적인 판결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지.
분위기가 김경수 지사 판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죄로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 나오면서 무죄로 돌아서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특히 닭갈비권 같은 경우는 네. 그랬잖아요. 닭갈비권 뭐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쉽게 말해서 네. 거기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킹크랩을 봤다는 건데 그 밥이 닭갈비야. 근데 닭갈비를 어떻게 그 단시간 안에 먹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밥을 먹고 나서 시연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드루킹 쪽의 주장은 드루킹 측의 주장은 김경수 지사는 와서 밥을 안 먹었다 그랬다고 네. 처음에는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싹 입을 맞춰가지고 네. 밥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그 닭갈비를 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닭갈비를 먹지 않았으면은 집에 그거를 사갖고 가는 그런 영수증을 끊을 리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한 거라면은 그걸 봤을 리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동일한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네. 저쪽 공간에서 저쪽에서 드루킹을 지 혼자 돌리고 있으면은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IP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요 옆에 방이랑 여기랑 동일하잖아요. 그 킹크랩 돌린 시간은 속일 수가 없죠. 그건 그럼요. 로그로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킹크랩 돌린 것도 진짜 웃기는 게 이게 시연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몇 번 안 돌렸어요. 굉장히 짧게 돌렸거든. 내가 누군가를 갖다 설득시켜가지고 뭔가 좀 계약을 수주하려고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를 돌리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짠하잖아요. 이거 읽는 것만 해도. 들어와가지고 이거 읽는 그 시간을 보세요. 어? 하나를 갖다 광고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는 이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설득에 그 심혈을 기울여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 하나 둘씩 다 없애면은 안희정 날라갔습니다. 안희정은 다른 건이지만. 네, 다른 건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조국도 아주 조국.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지. 이재명 지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낙마시키려고 하지. 김경수 지사 그렇죠. 밑으로 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이낙연 지사. 이낙연 전 총리. 아니 지금 사실 하나둘씩 없어져 가고 있는 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조국은 지키자 이래놓고 이재명은 잘 됐다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분변주의에 서식하는 군집생물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정말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하나가 돼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호소가 먹혀가지고 지금 막 결집하면서 찬성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번도 네. 위태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이번 2심 결과는 아무리 봐도 이건 논리와 상식만 있으면 아주 네. 기본적인 말도 안 되는 판결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네. 그 형님 보시기엔 3심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법원 가서. 자,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원합의체로 가면 무조건 파기환송인데. 네. 이걸 또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또 작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작전이에요. 네 개의 혐의 중에서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네. 두 개, 세 개만 남겨놔도 이 논쟁의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자 이럴 수가 있는데 전체 대법관들이 몇 특히나 직권남용 같은 큰 범죄를 네. 그거를 무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를 3대가 친 거 아니야. 네. 그러니 이걸 갖고 전원합의체 하자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승태가 임명한 대법관이 그쪽으로 갔을 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승태가 임명한 대법관한테 이게 갔을 때, 그러면 재앙이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번으로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번을 잘 타야 되는 게 이게 내가 그 재앙을 잘 알죠. 천은 어떤 재앙을 당했어요? 아니 그 제 김장겸 전 MBC 사장하고 예. 소송했을 예. 때. 그것도 김용민 선수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MBC 정치부 기자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저도 걸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용 기자다 이렇게 했으면 넘어갔는데 아니 뭐 김정일 되고 나서 다 시용 기자로 바뀌었다. 다 그걸로 다 그 한마디 다 그 하나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 이렇게 2심에서 또 좀 유리하고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벌금 200만 원 확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담당 변호사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흔히 말하는 양승태 사단 이 명단이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딱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그 대부분 4명인가 5명이 판단 거기 들어갔어요. 4명 중에 3명인가 5명 중에 4명인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야.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걸 보고 와 진짜 황당하더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진보적 색채를 가진 그런 대법관에게 그게 그 이재명 지사 배당이 된다면은 뭐 그렇다고 저는 100% 파기 환송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직권 남용이 성립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과정을 정상적으로 지자체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말꼬리 하나를 딱 잡고 그것도 TV 토론 생방송 중에 말꼬리를 그것도 앞뒤 맥락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뒤에 얘기를 잘 듣지 않았고 이 앞에 얘기한 이 의견서에 대한 대답을 얘기한 거거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바로 그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면 TV 토론을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TV 토론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재앙이죠. 그렇게 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원화 비치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예, 네, 힘들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삼심 가가지고 시발 그냥 어떤 특정한 주심이 있는 대법관이 판단하는 그런 재판으로 가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상한 재판관이 나와서 여기를 갖다 상고기가 이래볼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로 당한 사람이 곽동수 평론가거든요. 곽동수 평론가가 1심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무혐의가 나왔어. 근데 2심에 가가지고 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바뀌는 거 이상하게. 그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판사가 아주 정말 불공정하게 막 판결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집행유예인데 그 사회봉사 시간에 400시간을 때렸어요. 이건 전무후무하게 400시간을 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기 딸을 갖다가 몇 년인가를 갖다 성폭행한 그 남자가 40시간 나왔어요. 사회봉사. 성폭력 이수와 그 교육도 40시간. 근데 이 사람이 400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딱 올라왔는데 상고 기각. 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상고 기각. 네.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지만 이게 뺑뺑이란 말이야.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관인데 또 그 이름 있는 그 정치인인데 이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부담을 안 느낄까? 부담 느끼죠. 그래서 지금 서명 운동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명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누군지 결정되면 딱 그때부터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개판을 칠 거냐. 네 이름이랑 같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재심 신청하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검찰 공무원이나 혹은 사법 판사가 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그게 재심으로 뒤집어졌을 때 그걸 책임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고 손실죄라도 물어서 돈이라도 뜯어내야 돼. 그리고 평생 갈 오명을 여기 얹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만 여상계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2심 있죠? 네. 2심 지금 판사들이 여당에게 대단히 그 뭐랄까요? 악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상당수 그 고등법원 판사들이 왜냐? 맞습니다. 사법농단이다 뭐다 해 가지고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렇죠. 현 정부 인사들, 핵심 인사들의 재판에 있어서는 우호적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원에서는 그나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13명 중 3명 정도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확률이. 11월에 또 몇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져야 돼. 또 나간다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 네. 한두 명이라도. 네. 그러면 확률이 더 줄어드니까. 사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재판이 안 되게끔 또 나름대로 작전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